어디서 이냐? 누구한테든 업이란 것이 출생하면서부터 몸에 착 달라붙는다 카대에 오늘은 나도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으로는 업의 작용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게네 헛된 용은 쓰지 말고 고만 진득하게 누워 보이소.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 해도 영원히 인혁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인혁을 생각하면서 울지는 않겠습니다. 소매물도의 등대불 지연이 손정모. 불길처럼 따가운 햇살이 수면에서 마구 열기를 내뿜는 한낮이다. 해풍이 날카로운 음향을 토하면서 연신 수면을 뒤흔든다. 광막하게 드러누운 수면을 향해 내가 낚싯줄을 아스라이 날려보낸다. 낚싯줄의 봉돌이 허공을 한껏 날아 포마를 듬뿍 흩날리며 수중으로 잠겨든다. 주선생님, 이틀 전에 전화드렸던 지선이에요. 저녁 6시에 소매물도의 등대에서 뵐게요. 묘령의 여인 목소리가 새벽에 전화로 샘물처럼 밀려들었다. 23살 여인의 활기찬 음색이 매혹적인 여운을 드리우며 귀전으로 파고들었다. 꿈을 꾸는 듯 구름송이에 햇살이 번지는 듯 감미로운 목소리였다. 그러면서도 애절하기 그지없는 여운이 그득 담긴 목소리이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를 지닌 여인이 어쩌면 딸일지도 모르리라는 기대감에 휘감겨 밤 내내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소매물도 북동쪽 산기슬기는 동백숲이 광막한 바다처럼 펼쳐져 우쭐댄다. 실안개가 장막처럼 피어오르더니 동백숲으로부터 20대의 아라비아 여인이 나타난다. 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설적인 아름다움의 화신임에 틀림없다. 사라고사의 아라페리아 궁전이 그녀의 뒤로 석양의 물결처럼 화려하게 펼쳐진다. 1045년에 목타디르 왕이 정성으로 빚어세웠다는 궁전이다. 여인의 시린 눈물이 내 울음주머니마저 터뜨리려고 한다. 안타까운 마음에 내 가슴이 젖어들 찰나다. 느닷없이 휑휑 소리를 내며 해풍이 내 뺨을 연거푸 후려친다. 그 바람에 가슴을 먹먹하게 적시던 아라비아 여인의 환영이 사라진다. 흩날리는 폭우로 전율하던 27년 전 여름의 한밤중이었다. 한약재를 밀반출하려고 소매물도 해역으로 중국 상선이 거머리처럼 파고들었다. 악천호의 기상만 골라 남해로 파고들던 중국 상선이었다. 나방이 불빛을 담아듯 나는 싸구려 한약재들을 중국 상인들로부터 넘겨받았다. 중국에서는 값싼 한약재들이었지만 한국으로 넘어오면 금덩이로 변하는 보물들이었다. 나를 비롯한 새 청년들이 불빛으로 달려드는 나방처럼 한약재들을 밀반이 뱉다. 고향이 비진도인 20살의 청년 셋은 밀수의 구렁텅이로 운명을 내몰았다. 중졸의 청년들을 반기는 일터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새 열기가 펄펄 끓는 정오 무렵이다. 47살의 독신으로 낚시질만 하려니까 길 잃은 고양이처럼 무료하기 그지없다. 햇살을 따돌리느라고 숲에 감춰두었던 휴대용 냉장 상자를 연다. 밥과 반찬들을 깔자리에 펼치고는 가물대는 바다를 굽어보며 식사를 한다. 매물도는 백길로 통영에서 남동쪽으로 32km 떨어져 드러누운 섬이다. 매물도에서 540m 떨어진 남쪽에 소매물도가 굽이친다. 중국 상수는 매물도를 거쳐 일본의 고토항을 해풍처럼 들락거렸다. 고토는 대마도에 가까운
나가사키 현의 항구 도시로 위명을 떨쳤다. 상선 내부에는 밀수 조직원들이 복병처럼 깔려 있었다. 평범한 밀수 조직원이었던 내게도 야심이 불길처럼 일었다. 중국의 박쥐처럼 은밀히 파고들어 한국의 전자제품들을 밀반출시키기로 작정했다. 중졸 학력이었지만 중국어 학원을 들락거리며 중국어를 원주민처럼 유창하게 수련했다. 반년에 걸쳐 중국어를 나날의 숨결처럼 수련했을 때였다. 나는 산둥과 상하이와 광둥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들개처럼 쏘다녔다. 거래하는 물품도 들불처럼 흔한 한약재나 반도체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먼지를 훑듯 비밀스럽게 첨단 전자제품들까지도 중국으로 유통시켰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들을 흔적 없이 갈무리한 뒤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듯 얼음을 띄운 커피를 마신다. 시린 기운이 전해지자 피로가 안개처럼 말끔히 거치는 느낌이다. 밀수업에 심신을 바쳐 일한 지 3년째의 어느 여름날이었다. 행인들이 벌떼처럼 분주하게 드나드는 통영의 어시장 골목에서였다. 30대 중반의 여인이 자루를 이고 취한 듯 비틀대며 걸었다. 우려심이 치솟았지만 가던 길을 가려고 발걸음을 옮길 때였다. 여인의 절박한 비명이 파편처럼 터져나왔다. 머리를 돌려보니 곡물 자루와 여인이 풍뎅이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자석에 끌리는 철가루처럼 본능적으로 달려가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 여인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말했다. 참말로 너무 고맙습니다. 도와주는 김에 저기 배 타는 데까지만 이 자루 좀 들어주이소. 선착장은 어시장에서 300m쯤 떨어져 드러누워 있었다. 들끓는 혈기로서는 여인을 업고 곡물 자루를 날라주고 싶었다. 하지만 곡물 자루의 무게가 나를 한없이 주눅들게 했다. 눈알이 빠질 듯한 고통을 안고 가까스로 부두에까지 자루를 날라주었다. 여인도 관절 환자처럼 비틀대며 가까스로 선착장에 닿았다. 땀이 밴 얼굴의 여인이 팥빙수를 사서 보물처럼 두 손으로 내밀었다. 팥빙수를 먹으며 여인이 내게 신비로운 경전을 펼치듯 말문을 열었다. 태평양이 원양어선에 실린 남편을 끌어들인 지 보름째가 된다고 들려주었다. 일주일 전에 여인이 출산하던 중에 병고가 생겼다고 한다. 아기는 죽어서 나왔고 여인의 몸은 물기 머금은 솜처럼 부어올랐다. 그런 상태에서 무릎 관절마저 감염되어 풍선처럼 부어올랐다. 생계 유지가 버거워 입원할 처지가 못 되었다. 병든 몸으로 보리자루를 이고 걷다가 고목처럼 나뒹굴고 말았다. 출산 중독이 심하여 뼈가 녹아내릴 지경이었다. 출산 중독으로 뼈가 삭을 정도라니 여인이 너무 애잔하게 여겨져 울음이 터질 지경이었다. 대자연의 명령을 따르듯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서 여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헤어졌기에 흘러간 강물처럼 다시는 만날 일이 없으리라 여겼던 것이다. 주 선생님, 이틀 전에 전화드렸던 지선이에요. 저녁 6시에 소매물도의 등대에서 뵐게요. 생경한 호칭을 붙여 나를 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지수는 통화 중 생경한 호칭을 더도처럼 내게 입혀주었다. 지성과 정혜의 목소리가 같은 악기의 선율처럼 흡사했다. 그리하여 지선이나 정혜가 같은 인물일지도 모르리라는 생각마저 섬광처럼 밀려들었다. 휙, 휙, 마구 해면을 찢어밝히는 듯한 음향이 바다에서 사방으로 흩날린다. 남서쪽에서 달려온 해풍이 바다를 할퀴며 내뿜는 소리다.
하도 음양이 숨뜩하여 심장마저 얼어붙을 지경이다. 여인을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 2개월의 세월이 물살처럼 흘렀을 때였다. 중국의 한약재를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통영시장에서 나올 때였다. 눈에 친숙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의 모습이 시야로 언뜻 밀려들었다. 옥수수가 담긴 소쿠리를 이고 여인이 물결이 남실대듯 팔을 흔들었다. 내가 다가서서 여인의 얼굴을 가리고는 어깨를 새털처럼 떨어대며 흐느꼈다. 그리하여 물결에 떠밀리듯 나는 여인을 가까운 음식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슬픔을 달래려는 듯 따끈한 콩나물밥과 막걸리를 주문했다. 식탁에 앉고서도 슬픔에 버둥대며 여인이 훌쩍거렸다. 물고기들의 입질이 잦은 편이었다. 낚싯줄의 10개의 낚싯대에 개지렁이들을 꿰사 실연기처럼 꿈틀댄다. 그리고는 낚싯줄을 멀리 던져보내서 봉돌에 매달린 낚시가 불화살처럼 허공을 나는 느낌이 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열에 잠긴다. 먹구름이 달빛을 가리듯 소리는 내지 못하면서도 여인이 한동안 울먹였다. 질식할 듯 초조한 시간이 굽이쳐 흐른 뒤였다. 여인이 주술을 걸듯 내 술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주술에 응답하듯 나도 여인의 술잔에 막걸리를 채웠다. 이때부터 수없이 막걸리 잔이 흘러다닌 뒤였다. 힘에 부치는 듯 어렵게 여인이 입을 열었다. 재회하기 한 달 전의 일이라고 여인이 윤곽을 밝혔다. 북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어선을 새벽에 거대한 빙산이 다가와 들이받았다. 이내 선박은 조선의 상징처럼 캄캄한 심해로 가라앉았다. 외항선에는 남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조류처럼 오가며 일하던 중이었다. 가슴에 불화살을 맞듯 선박 회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였다. 그녀를 지탱시키던 세상의 울타리가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내 의식에 환영이 회오리 쳤다. 느닷없이 묵중한 물체가 머리에 부딪힌 듯 머릿속으로 잡다한 허상이 휘몰려 들었다. 머릿속에 약한 통증이 일면서 눈으로 섬광이 발산되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꽉 막힌 미로에서 길을 잃은 느낌마저 들었다. 머릿속이 얇은 종이처럼 갈라져 여인의 고뇌가 섬세하게 흡수되었다. 문득 낯선 사내의 형상이 머리를 박으며 파고드는 듯 했다. 그러면서 순간 머릿속으로 시린 통증이 물결처럼 남실되었다.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빙의가 머릿속에서 소요를 일으킨다고 여겼었다. 아무래도 여인 남편의 혼령이 내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현상이라 기겁하여 드러누울 지경이었다. 한창 내 머릿속이 어지러울 때였다. 시신처럼 서늘한 안색의 여인이 술잔에 술을 따랐다. 나도 여인의 술잔에 혼을 실어 보내듯 술을 부었다. 술을 마셔 세상이 안개처럼 혼미해졌을 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음식점을 빠져나가는 과정이 지옥의 마당을 더듬는 느낌이었다. 음식점을 미로의 터널처럼 힘겹게 벗어나 골목에 섰을 때였다.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듯 여인이 천천히 팔을 벌렸다. 그러고는 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자에게 실린 남편의 혼령에게 내 영혼이 지배를 받는 느낌이었다. 업어서 어디로 옮겨달라는 뜻으로 내 의식이 받아들였다. 내가 그녀를 업으니 연기처럼 몸이 가벼웠다. 겨우 서너 걸음의 발동작이 나를 떠밀었을 때였다. 돌연 뜨뜻한 액체가 내 등을 축축이 적시며 흘러내렸다. 이내 지린 냄새가 내 후각을 매캐하게 자극했다. 여인이 과음으로 인하여
편안한 마음에 젖어들어 방뇨한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여인 남편의 혼령이 나를 그녀와 만나게 했으리라 여겨졌다.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을 현실로 엮이게 혼령이 조화를 부렸다고 느꼈었다. 지린 냄새를 풍기는 여인을 업은 나를 가까운 여관이 불러들였다. 심드렁한 표정을 지은 종업원이 물고기 눈알을 찌르듯 105호실을 가리켰다. 목유병에 내몰리듯 정작 여관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물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이었다. 잠결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눈이 감긴 여인이 내게 말했다. 아무리 들어보아도 남편에게 일을 시키는 듯한 말투였다. 내 몸이 무거우니 나를 씻기고 옷을 빨아주이소. 숨이 가쁠 낑께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리하여 물살에 떠밀리듯 나는 여인을 씻기고 그녀의 옷을 빨아주었다. 그러고는 나도 욕조에서 목욕하며 도련한 일로 요동치는 마음을 추슬렸다. 물결에 오르내리는 선박처럼 여인의 눈이 감겼다가 떠지기를 수시로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시중을 받는 것처럼 당당한 자세를 취했다. 이윽고 발가벗은 남녀가 일광욕을 하듯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다. 허공을 드듬는 듯한 눈빛으로 내 알몸을 바라보다가 여인이 말했다. 보이소 인혁, 누구한테든 업이란 것이 출생하면서부터 몸에 착 달라붙는다 카대에 오늘은 나도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으로는 업의 작용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게네 헛된 용은 쓰지 말고 고만 진득하게 누워 보이소. 주술 같은 여인의 말 때문이었을까. 내 마음을 어슬프게 짓누르던 여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슬었었다. 어쩐지 그날만은 나도 여인에게 정열의 화신이 되고 싶었다. 내 손이 여인의 영혼을 영접하듯 여인을 소중히 껴안았다. 그러자 여인의 달든 숨결이 육신을 녹이려는 듯 거침없이 밀려들었다. 여인의 숨결은 15년 연상의 간격마저도 녹일 만큼 자극적이며 매혹적이었다. 상념에 휘말리는 사이에 시간이 빨리도 흘렸다. 시계는 오후 5시 40분 언저리를 가리키며 내달린다. 낚시 장비를 바위 구멍에 떠밀어 형체를 감춘 뒤다. 마음이 조급하여 마치 달리는 듯한 기분으로 산길을 걷는다. 멍한 눈빛의 여인이 감미로운 음색으로 굽이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에 인혁의 정령이 꽉 달라붙었는 감내에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거기 두렵네에. 진정한 마음이 깃들어 출렁대는 여인의 말이었기에 내 마음도 흔들렸다. 여인이 내 알몸을 감미로운 숨결로 한참이나 다독였다. 그녀의 숨결로 내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느낌마저 들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예언처럼 느껴지는 말을 여인이 내 귀전으로 떠밀었다.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 해도 영원히 인혁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인혁을 생각하면서 울지는 않겠습니다. 글썽이는 눈물에 애절함을 녹여 여인은 자신을 설 소연이라 밝혔다. 매물도의 초가에서 유년의 세월부터 여태껏 꿈길을 걷듯 자랐다고 들려주었다. 느닷없이 휴대전화의 진동이 밀려든다. 이내 시린 은방울이 짤랑대는 듯한 목소리가 귓전으로 감미롭게 파고든다. 정의 목소리의 음색과도 흡사하여 내 판단력이 마비되는 느낌이다. 저예요. 잠시 후면 얼굴을 뵙게 되겠군요. 왠지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아련한 현기증이 내 머릿속으로 밀려드는 기분이 든다. 지선의 딸이 아니라면
밀려들 정신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두려워진다. 10여 분만 지나면 바닷물이 나그네처럼 오가는 자갈밭에 도착하게 된다. 자갈밭만 건너면 등대섬이 나를 반기리라. 등대섬의 등대는 가파른 등성이의 꼭대기에 전설의 거인처럼 서 있다. 전자제품을 물에 먹물을 쏟듯 중국 상선으로 밀반출시킬 때였다. 그날은 폭우가 광분한 듯 심하게 내리 쏟아졌다. 그 바람에 등대불마저 도깨비불처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되풀이했다. 등대불이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면 내 존재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고, 등대불이 시야로 환히 몸을 드러내면 우주가 나한테 아직은 구원의 손길을 내뻗는다고 여겨졌다. 유년기 부모의 해난 사고는 탁하고 우울한 기억을 자아냈다. 부모를 잃은 상실감이 가슴 속에서 빗줄기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반도체를 밀반출하던 첫날부터 폭우 중의 노도와 사투를 벌였다. 가슴이 빗줄기를 갈망하듯 등대불은 폭우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려고 애썼다.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서니 16미터 높이의 등대가 나를 굽어본다. 어느덧 시계가 오후 6시 무렵임을 일깨운다. 등대 아래에서 나를 지켜보던 여인이 밀물처럼 내게 다가오며 말한다. 안녕하세요. 주 선생님이시죠? 반가움의 표시로 손을 내밀며 그녀에게로 환한 미소를 흩날린다. 나랑 악수하며 여인이 목소리에 포근한 정감을 실어 말한다. 며칠 전부터 선생님을 뵙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궁금증의 장막을 걷어내려고 설소연과 여인의 외모를 엄밀하게 비교해 본다. 절벽에 부딪힌 반향처럼 닮았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다. 예전의 사신전에서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고 한다. 여인이 대뜸 내게 다가서며 그녀의 오른팔로 내 왼팔을 둘러 팔짱을 끼고는 속삭이듯 내게 말한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위치라 신경이 좀 쓰이죠? 저랑 저기 등대 아래쪽의 풀밭으로 내려가기로 하지요. 거기에는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기에 대화하기가 좋을 거예요. 여인이 내 팔짱을 끼자마자 내 가슴은 화산처럼 벅차오른다. 지선이 바로 내 딸이라고 여겨져 흥분이 폭죽처럼 치솟았기 때문이다. 딸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살가운 파동이 휘몰리지 않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등대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불밭이 수면처럼 펼쳐져 있다. 지선이 출렁대는 물결처럼 나를 풀밭으로 이끌며 내게 말한다. 풀밭이라 그냥 앉아도 깨끗해요. 여기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 좋겠어요. 딸로부터 재차 선생님이란 말을 듣는 찰나다. 그만 전기에 감전된 듯 급격히 콧등이 시끈거린다. 사람 처신을 하기가 이처럼 어렵다니. 내가 어떻게 딸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까? 금세 피울음이 터질 듯하여 입술을 깨물며 애써 견딘다. 마음의 격랑이 일어도 일단은 지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로 한다. 왕왕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 출렁대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선이 마음을 추스르는 기색이 내 가슴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매몰도에서 보금자리를 잡았다고 들려준다. 살얼음이 쓰러지듯 그녀의 부모는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태풍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동갑인 유복녀인 정혜화는 따사로운 숨결 같은 지기로 지냈다. 예전부터 정혜의 어머니는 매몰도에서 꿈을 가꾸며 살았다. 한때 통영에서 정혜를 출산한 뒤 매몰도로 귀환하는 소류처럼 흘려들었다. 지선은 꿈결에서 속살되듯
정혜가 중얼대는 말을 자주 들었대. 아빠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죽었다고 했어. 내 얼굴도 못 봤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죽었으라도 아빠가 내 얼굴을 알아보면 원이 없겠어. 작년 겨울에 정혜의 어머니가 물질하다가 소중에서 이승을 떠났다. 어머니의 유품을 태우던 정혜의 시야에 어머니의 일기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정혜의 출생 내력이 일기장의 은밀한 늪처럼 깔려 있었다. 정혜의 아버지는 신하처럼 믿어왔던 조난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통영에서 만난 주호영이라는 청년님이 안개에 가려졌던 빙산처럼 밝혀졌다. 지순의 얘기를 듣자 심장이 멈출 듯한 느낌이 왈칵 몰려든다. 지순이 아니라 정혜가 내 딸임이 시신의 죽음처럼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지선의 얘기가 계속 이어진다. 정혜의 집을 누군가 바깥에서 재정적으로 돕는 모양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했어요. 정혜는 마을의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를 월등히 잘했어요. 그런 덕분에 섬에서는 드물게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죠. 줄곧 통영의 중학교 미술 선생으로 근무했죠. 그랬는데 지선이 얘기하다 말고 흐느끼자 시린 파동이 내 가슴으로 밀려든다. 정혜의 어머니인 소연은 작년 겨울에 허허롭게 눈을 감았다. 정혜는 어머니 평소의 유언대로 골분을 솜에 안개처럼 흩뿌렸다. 소연이 남겼던 전화번호로 정혜가 내게로 탐색의 그물을 던졌다. 시도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정혜가 나랑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늘에 묻힌 그림자처럼 밝히지 않았다. 사실을 밝히면 부모의 명예가 사근 고수적처럼 훼손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핏줄의 흡인력으로 나를 만나려 시도했다. 정혜가 속내를 터놓았던 내용을 신화처럼 들려준다고 지선이 밝힌다. 정혜가 딸임을 밝혔다면 서로 꿈속일지라도 지선을 딸과 연관시키지는 않았으리라. 죽은 부모의 명예도 딸애가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니 혈육의 탄생을 부인하려 했던 속내가 딸애에게 처참하게 들켰던 모양이다. 그랬기에 딸애마저도 나를 아버지 아닌 유령으로 여긴 듯하다. 소현의 남편 유복자로서의 명예를 가꾸려던 딸이 아니었던가. 딸이 부모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부모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고? 딸의 마음이 서운한 선율이 되어 가슴으로 밀려든다. 너무 슬퍼 가슴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마저 느낄 지경이다. 진통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과거의 기억이 나무 토막들처럼 떠오른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중국 풍경을 특별히 많이 촬영해서 전시하셨더군요. 통영 세변관에서 전시한 작품들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통영 향토 역사관과 세변관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한약재를 사방에서 사들이느라 중국을 말벌처럼 마구 쏘다녔다. 그러다가 전설처럼 신비로운 중국의 풍광을 찍어 종종 사진전도 열었다. 사진 공모전에도 출품하여 사진작가로 등단해 세상을 비추게 되었다. 작년 12월경에 뇌파가 감흥한 것처럼 처음으로 정혜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그때는 소연의 망령이 저승의 공간으로 들어선 직후였다. 소현이 죽은 뒤에도 내가 두 차례의 작품전을 통영에서 펼쳤다. 묘하게도 그때마다
정혜와 지선이 작품 전 기획사들처럼 둘러보았다고 들려주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혼을 투시하듯 나를 살펴보았다고 한다. 통성명을 하면 슬픔의 경랑에 떠밀려 실신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현의 생시에 영혼의 숨결을 전하듯 매년 소현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생활이 궁색하지 않을 수준으로 마음을 실어보냈다. 하지만 송금을 끝내면 시신의 침묵처럼 일체 소현과의 연락을 끊었다. 15년 연상의 세월을 극복하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다. 책임감을 상실한 나 자신에 좌절하여 여태껏 독신으로 떠돌았다. 나는 수시로 엄습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용기 없고 무책임한 놈 같은 이라고 너 같은 놈이 무슨 혈연을 챙길 자격이나 있겠소? 작품 전이 끝난 어느 시기였다. 연락이 다 사막에서 물줄기를 찾듯 정혜와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다. 정혜가 내 딸일지도 모르리라는 예감이 나를 두려움의 늪으로 휘몰았다. 두려움이 살갗을 꿰뚫을 정도였기에 핑계를 대고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극도의 불안감에 휘말려 버둥대면서도 소연에게조차 혈육이 생겼는지 묻지 않았다. 일벌처럼 꾸준히 밀수한 덕분에 통영에 번듯한 7층 상가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 임대료는 내 노후를 안락하게 보상할 정도다. 이런 정황에서도 밀수의 욕증은 내게 선천적인 역마살처럼 달라붙어 있다. 정혜도 아버지를 만나기가 두렵다고 속삭였어요. 정혜의 속삭임이 너무나 애절했어요. 지선의 말을 듣자 절제하려고 애쓰던 울음이 폭발물처럼 터진다. 느닷없이 눈앞이 물줄기처럼 빙빙 휘돌며 밝아졌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한다. 그토록 피하려 애썼건만 딸에게 내 마음이 알몸처럼 노출되었다. 금세 현기증의 회오리에 휘감길 지경이다. 자책감의 소용돌이에 휘감겨 한동안 넋을 잃고 흐느낄 때다. 정혜가 아닌 제가 왜 선생님을 만나겠어요? 정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녀의 말에 내가 가슴을 다친 새처럼 떨어대자 지선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전시된 사진들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발자취에 용해된 여로의 색채가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로를 더듬어 여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느꼈던 쓸쓸한 마음을 체험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2주 전에 시신이 되어 제게로 돌아왔어요. 지선의 말이 강력한 폭발물인 듯 내 고막이 파열되는 느낌이다. 뭐라고요?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소? 너무 당혹스러워 꿈속을 헤매는 느낌이요. 그의 시신이 지금 어디에 있소? 내가 내뿜는 슬픔의 불길이 너무 강렬했음일까? 지수마저 금세 사사들듯 파리한 혈색으로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정혜가 아라페리아 궁전의 전경을 보고 며칠간 피눈물을 흘렸댔어요. 산사태가 나기 이틀 전에 내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었어요. 폭우가 세상을 뒤덮던 날에 사라고사 사냐의 산사태에 묻히고 말았어요. 경찰이 친구인 저를 연고자로 삼아 연락해 주어서 알게 되었지요. 그 당시까지는 저도 두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어요. 정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며칠 전에야 겨우 연락처를 알았어요. 여행 떠나기에 앞서 장난처럼 제게 들려준 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을 따르느라고 화장한 뒤에야 연락하게 된 거예요. 지선의 말에 내 의식이 하얗게 바래지는 느낌이다. 오늘 오전에도 아라페리아 궁전을 거닐던 여인의 환영이 드리워지지 않았던가. 사라고사에서 흘렸던 딸의 눈물이
아라비아의 여인을 깨워 보낸 것일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으면 환영이 되어서까지 나타나 내 시야에서 배회했을까를 생각하니 송두리째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나는 터지려는 울음을 가슴에 묻어 추스르며 지선에게 묻는다. 도대체 정혜의 골부는 지금 어디에서 쉬고 있느냐고. 울음을 참느라 버둥대던 지순이 통곡을 해댄다. 하도 통곡 소리가 처연하여 질식할 지경인데도 울음을 멈추지 않다가 그녀가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으로 풀밭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바로 여기 풀밭에 정혜가 누워있어요. 화상한 뼈가루를 여기에 뿌렸거든요. 나는 넋이 달아난 듯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는다. 뭐라고 했소? 정혜가 여기에 있다고요? 정혜가 진정 여기에 누워있다고요? 내가 풀밭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폭약을 터뜨리듯 울음을 내쏟는다. 정혜야, 정혜야. 가슴이 파열되듯 통곡하느라 하마터면 바지에 웃음을 지릴 뻔했다. 일시에 세상이 하얗게 바스러지는 듯하여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는다. 시린 울음을 토하면서도 나는 풀밭에 엎드려 갈대처럼 머리를 숙인다. 마치 딸의 혼령에게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처럼 그러고도 잔디를 딸의 살갗은 양 움켜쥐고는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실신할 지경으로 울부짖다가 상실증에서 깨어난 환자처럼 주변을 둘러볼 때다. 눈시울을 적시며 흐느끼느라고 지선의 어깨가 물결처럼 흔들린다. 소리 없이 굽이치는 그녀의 슬픔이 내 슬픔을 압도하는 느낌이다. 일시에 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 처참할 정도의 공허한 기류가 일시에 가슴으로 밀려든다. 중국을 넘나들면서 금전을 가로채듯 부당하게 수시로 이윤을 추구해왔다. 아마도 광명정대한 대자연의 분노를 샀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소영과 딸이 연이어 병고의 너울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이런 생각에 휘몰리자 빙벽을 가르듯 결단을 내린다. 대자연의 신령이시여, 밀수행위를 곧바로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모았던 대부분의 재산을 매물도의 영재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제라도 딸애가 살았던 마음을 돌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디 과거의 제 커다란 과오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때늦은 자책감으로 버둥대느라 금사라도 넋이 달아날 지경이다. 광막한 우주를 뒤덮는 죽음 같은 정밀의 시간이 흐른 뒤다. 이제 눈물의 발원지는 시린 눈에서 창자로 변한 느낌이다. 자꾸만 창자에 격렬한 통증이 일면서 눈물이 분수처럼 치솟는다. 격렬한 통증이 불길처럼 밀려들 찰나다. 지선이 정혜의 분신 같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으로 파고든다. 승천한 딸의 혼령이 지선의 몸으로 흘러들어 굽이치는 듯하다. 태양의 홍염처럼 울컥 치솟는 기류에 휩쓸렸음을 느낄 때다. 자칫하면 입도 벌리지 못한 채 화석이 될 듯한 기분이다.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벙어리가 될 듯한 위기감마저 몰려든 찰나다. 창졸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편을 쏟아내듯 내가 부러진다. 지선아, 어외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귀전으로 청아한 목소리가 파고든다. 아빠! 처음에는 환청의 목소리가 너울처럼 밀려든 줄로 알았다. 그랬는데 재차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 둘이 동시에 외친다. 지선아! 아빠! 그러자 둘이 달려들어 끼안으며 불꽃이 치솟듯 울음을 터뜨린다. 둘이 만나면서부터 은연 중에 가슴에서 뿌리를 내렸던 정감이 장렬한 모양이다.
둘의 정감이 폭약처럼 달궜었다가 불길을 만나 동시에 터진 느낌이다.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무치게 행복해질 듯한 기분마저 든다. 둘이 만나기로 마음먹었던 순간부터 이런 일이 장막처럼 드리워졌던 듯하다. 나는 지선을 껴안고 상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둥댄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천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 태어난 영혼들 같은 느낌이라니. 딸을 잃은 나와 부모를 잃은 지선이 아닌가. 동병상련의 애환이 서로의 가슴으로 밀려들다가 급기야 이처럼 서로 만났구나. 지선이 내 품에 안겨 공연 무대에서 독백하듯 말한다. 아빠, 너무 황홀해요. 세상에 이런 영혼의 공명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영혼이 찾지 못할 뻔했던 아빠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정말로 가슴 사무치게 고마워요. 나는 붕괴하는 눈물댐을 방치한 채 지선의 등을 투덕거린다. 지선이 곧 정해라는 느낌이 전신으로 폭포수처럼 밀려든다. 지선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향해 속삭이듯 말한다. 정해 때문에 통화를 나누면서부터 내 의식을 정해가 다스리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선생님께서도 정해로 말미암아 저를 딸로 여기리라는 믿음이 밀려들었어요. 사진전에서 두 차례나 선생님을 대할 때부터 제 마음이 끌렸어요. 그러다가 정혜의 뼈가루를 뿌리던 날에는 선생님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이틀 전에 통화할 때부터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빠의 목소리로 느껴졌어요. 기막힌 대사연의 조화라고 여겼을 정도의 영감의 교류라 여겨진다. 정혜와 지선의 음색이 흡사함을 알게 된 순간부터 파동이 일었다. 이틀 전 지선과 통화하면서부터 내 가슴에 경랑이 일었다. 애절한 목소리의 여운이 내 영혼에게 딸을 찾도록 만든 듯하다. 진심으로 딸로 받아들여 유년기부터 누적된 고속감을 해소시켜주고 싶었다. 딸아, 우리가 부녀로 만났음을 하늘에 알리셨구나. 마을 회관에 들러 동민들에게도 우리가 새로운 부녀임을 알리자고. 내 의견이 어때? 내 말에 지선이 흔쾌히 응답한다. 아빠, 고마워요. 당장 준비할게요. 지선이 비닐봉투를 거듭 들여다보다가 죄인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한다. 재물로 차릴 만한 것이 없어요. 고작 비스킷 한 봉지와 우유 두 갑이 있을 뿐이에요. 시린 샘물처럼 청순한 지선의 말에 순간적으로 목이 울컥 맨다.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을 들여다본다. 서슬퍼른 슬픔이 서로의 동공을 깨뚫고 마구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다. 억눌렸던 눈물이 뚝 터진 물줄기처럼 서로의 눈가로 흘러내린다. 눈물에 비친 지선의 오른속 정맥 혈관에서 슬픔이 들끓는 듯하다. 내가 먹먹한 목소리를 지선에게 드러내며 풀밭을 가리키며 말한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지 재물이 아니야. 정혜가 누운 이곳이 바로 재단이잖아. 먹먹한 성취에 잠겨 내가 잔디밭을 향해 두 차례 절한다. 그러고는 무연한 심연에 빠진 듯 나른함에 젖어 몸을 떤다. 무릎을 꿇고는 분진처럼 바스러지려는 목청을 가다듬어 말한다. 우주의 신령님이시여. 신령님께서는 지성과 나의 부녀 관계가 잘 유지되게 보살펴 주십시오. 정혜야, 아빠가 너를 보살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서 내 친구인 지선을 너의 분신으로 삼고 싶다. 너에게 못 베푼 마음을 지선에게 두고두고 갚을 작정이다. 부디 나와 지선의 마음이 평생 변함이 없도록 도와다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지선이 잔디를 향해 절한다.
잔디밭으로 내리 쏟아지는 지선의 자태가 너울에 휘감기는 난파승같이 여겨진다. 무릎을 꿇은 지선의 목소리가 시린 선율이 되어 풀밭으로 흩어진다. 정혜야, 내가 만나고자 했던 아빠를 내가 대신 만났어. 평생 너의 입장에서 영원히 아빠를 모실게. 하나님도 우리 부녀한테 축복을 내려주셔야 해요. 알겠지요? 숨결이 드나들 듯 간략한 의식이 끝났을 때다. 한없는 공허함의 물결에 갇혀 파드득 거렸을 애환이 전신으로 밀려드는 느낌이다. 내 느낌에 산울림처럼 공명한 탓일까. 지선도 한없이 공허한 느낌의 파동으로 내게로 다가든다. 눈물을 매단 채 파동을 갈무리하듯 내 품에 고개를 묻는다. 나도 생환한 정혜의 홀령을 맞이하듯 그녀를 따뜻이 포옹한다. 품에 묻힌 지선의 숨결에서 해묵은 정혜의 슬픔이 정화되는 듯하다. 멀리서 해안으로 몰려드는 파도 소리가 들끓을 무렵이다. 내 품에서 고개를 들며 꿈결에 속삭이듯 지선이 말한다. 아빠, 어서 자갈밭을 건너 소매물도로 건너가야 해요. 금세 물이 밀려들면 등대숨은 물에 갇히고 말아요. 떠나기 전에 지선과 나는 잔디밭을 향해 그리움의 시선을 던진다. 풀밭에 닿았던 시선들이 반사되어 서로의 눈으로 파고들 찰나다. 둘의 눈에서 멈추었던 눈물이 뚝이 터진 듯 줄줄 흐른다. 둘은 들끓는 슬픔을 달래며 풀밭을 내려서서 자갈밭 해변으로 향한다. 해풍에 떠밀려 해무가 자갈밭 해변으로 밀려든다. 안개에 비친 지선이 이제야 소연을 닮은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왼손으로 지선의 오른손을 쥐고 자갈밭의 부녀로 나란히 들어선다. 자갈밭을 지나 소매물도에 올라서니 등대숨은 바닷물로 금세 격리되어 버린다. 세상을 달구려는 듯 등대 불빛의 강도가 점차 높아질 때다. 등대숨의 잔디밭에서 소연과 정혜가 팔을 흔들어 나를 전송하는 듯하다. 뜨거운 눈물을 잠재우려고 눈을 감았을 때 막막 속으로 슬픈 눈빛의 아라비아의 왕녀가 꿈결에 휩쓸리듯 한참 서성거리다 슬그머니 쓰러진다.